네, 반갑습니다. 분당탑에서 진행하는 3MP 두 번째 과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성애 본부장님께서, 사용 백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지 한 20여 년 정도 됐고, 애터미를 접하기 전에는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애터미가 왔지만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스폰서님이 저희 가게에 제품을 놓고 가셨어요. 오늘의 이제 주제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제품을 놓고 가셨는데 제품이 자동으로 팔려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이 자동으로 팔려나간 결과 저에게는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센터를 찾아와서 사업 설명을 들어보도록 듣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냐면 제가 시작했던 애터미는 제품을 쓰고 시작한 애터미가 아니라 돈을 수당을 받은 그런 애터미였기 때문에 이렇게만 전달을 하면 이렇게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도 수당을 받고 나도 수당을 받는 그런 구조다. 그것만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보니까 제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랑 같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분들한테 먼저 우선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적으로만 진행했던 저의 그 지난 날들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났다라는 걸 입증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제품을 알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줌 미팅에서 이정혜 본부장님께서 3MP 최종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본사에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답이 뭐였어요? 예, 제품 애용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애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런 플랜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랑 함께 지금 우리 이제 여기에서 내놓은 제품이 36가지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을 한번 저랑 함께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성분을 꼼꼼히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잘 들으시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 때 더 잘 먹혔던가요? 내가 먼저 제품을 정확하게 써보고 나서 그 사람한테 나의 그 감동을 침 튀기면서 전달을 했을 때 그 어떤 안에 성분을 꼼꼼하게 설명을 했을 때보다 그게 더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저는 어떻게 이 제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36가지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죠? 33분. 제가 한 10분 정도, 12시 10분 정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품은 해모임입니다. 네, 해모임은 8년 연구 끝에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 맞죠? 근데 이제 이 제품이 항상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NK셀이 활성화되고 사이토카인이 생성되고 그리고 면역세포가 활성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재밌게 풀 수 있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NK셀이 활성화된다는 부분이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이제 무너져서 세포가 나쁜 세포가 들어왔을 때 NK셀이 나가서 이제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NK세포는 군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병대. 앞장서서 싸우는 군대. 근데 이때 사이토카인이 중간에서 이제 막 정보 전달을 하는 거예요. NK셀이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사이토카인이 중간에서 이제 보고 어떤 나쁜 이제 사람이 어떤 무기를 갖고 쳐들어왔다.
뭔가 이런 정보를 뒤에다가 이제 막 공유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받은 뒤에서는 면역세포가 어떤 일을 하냐면, 후방에서 이제 그 신병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예, 그 교육을 시킨 이런 이제 NK세포들을 또 이제 전방으로 내보내는, 예,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에 이런 나쁜 이제 세포가 침입이 됐을 때 면역이 높아지면 이런 것들을 이제, 예,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겪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다. 근데 이제 그 이학, 이제 용어로 코로나를 겪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름 모르게 이제 아프거나 이제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롱 코비드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오면 아, 롱 코비드. 근데 그 사람들이 특징을 봤더니 NK 세포가 굉장히 이제 저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애터미 해모임을 드시고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면, 예,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모임을 전달을 하셨으면. 물론 여기에 지금 당기 천궁 백작약 그리고 애터미의 그 진화된 과정 30%에서 60%까지 오는 과정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책자를 통하거나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3MP 이 책을 볼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제품 설명이 아주 꼼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로 보면은 제품 영상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볼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보는 게 아니라 앞에를 보면서 중간도 넘겨서 봤다가 뒤에까지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지 더 효율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이정혜 본부장님께서 영상을, 예, 정말로 이제 잘 보라고 그랬는데 영상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영상이 너무나도 좋게 나와 있어요. 해모임에 관한 영상이 진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각도로 해모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몇 번 고객들을 만날 때 그렇게 타겟팅을 해서 얘기를 하면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두 번째 제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하면은 세종대왕상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다 써봤어요. 다 써봤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는 게 있어서요. 예, 그리고 이제 쓰고 있는 제품들이 그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옛날에 써봤는데 저랑 안 맞았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상이라는 건, 저도 잘 몰랐지만 세종대왕상을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는 1등상이더라고요. 많은 이제 과학업계 그리고 이제 화장품들이 특허청에서 이제 주는 상인데 거기에 12만 건이 등록하는 곳에 갔지만 세종대왕상을 받은 건 앱솔루트 셀렉티브 우리 화장품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콜마의 이제 전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애터미 화장품은 진짜로 300만 원에 팔려야 될 제품이 우리한테 지금 19만 8천 원에 주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활용을 했을 때 더 이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아침에 화장품을 이제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토너 그리고 앰플 세럼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도대체 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길래 이걸 다 써야 되는지. 왜냐하면 요즘같이 날씨가 덥고 이럴 때는 제품을 6가지 다 쓰기가 저도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토너를 발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좋은 영양을 먹으라고 기를 터주고 있네. 예, 그래서 토너를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앰플을 발랐어요. 앰플은 모든 이제 만능 앰플이잖아요. 리프팅, 영양 그리고 이제 뭐 미백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앰플을 또 발랐어요. 앰플을 바르고 나니까 세럼, 속탄력이에요. 예, 속부터 탄탄해지는 이 속탄력 안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럼을 또 발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로션. 로션은 우리 피부의 장벽, 그러니까 피부 겉면을 장벽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로션을 또 바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눈가주름, 눈가주름, 이제 아이크림, 이제 탄력.
부분에 대해서 또 놓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지성 피부다 보니까 영양크림을 잘 안 쓰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영양크림을 얇게 위에 도포했더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전에 했던 화장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머금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세럼을 썼을 때 속탄력이 쫀쫀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지 저는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양크림을 발랐을 때 그 보습 효과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토너부터 시작해서 아이크림까지 발라놓고 영양크림으로 한번 코팅했을 때 그 전까지 발라놓은 화장품의 이제 성분이 밖으로 이제 유실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영양크림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또 다 바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소비자들한테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더워서 못 쓰겠다, 귀찮아서 못 쓰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그분들이 만약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정확하게 이게 효능이 뭐라는 걸 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빼놓지 않고 쓰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밀도나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사진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앉아서 1대1로 할 때 이걸 펼쳐놓고 같이 진행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페인 화장품. 더페인은 우리가 이제 앱솔루트가 너무나도 이제 그동안 애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고 이제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제품이잖아요. 주력 제품. 그래서 더페임이 좀 소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더페임을 쓴다 그러면 일단 먼저 앱솔루트를 쓰라고 권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앱솔루트보다 더페임을 또 먼저 쓰셔야 되는 분들이 확실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더페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더페임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수분 폭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앱솔루트보다 고함량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젊은 층,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많은 사람, 아니면 이제 피부가 특별히 건조하거나 아니면 이제 많이 지성이 이런 분들한테 피부 이제 이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앱솔루트가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더페인이 먼저 들어가서 그분의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장벽을 다 세워주고 나서 다시 고영양 앱솔루트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우리 이제 그 더페임의 여기 기술을 보면은 고순도 정제 기술, 그리고 후레쉬 바이오 기술, 그리고 발효 기술, 다정액정 캡슐 기술, 요 기술이 똑같이 앱솔루트에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앱솔루트에는 전달 기술과 그리고 이제 소재 기술 이렇게 들어가서 앱솔루트랑 요 차이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도 여기 보시면 고순도 정제 기술에서 새카맣게 된 이 부분을 하얗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 옛날에는 이제 뉴스 영상을 갖고 다니면서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500배나 넣어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탄생했다. 정말 이 얘기 한마디여도 이거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입니다. 예, 그리고 요 제품 빼놓을 수 없는 유산균 이거는 좀 하고 갑시다. 예, 프로바이오틱스 10플러스 친생 유산균은 우리 이제 면역력이 이제 70%는 장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유산균 SCI 마이크로바이옴 새로 나오긴 했지만 우리 10플러스 친생 유산균도 너무나도 좋아요.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장염이 걸렸을 때 제가 유산균을 5개를 한 번에 먹었어요. 근데 그 장 트러블이 바로 30분 내 1시간 안에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거짓말 하는 것 같죠? 예, 근데 이거를 저는 저희 딸한테 해봤어요. 딸이 갑자기, 일요일에 애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구토를 하고 설사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응급실에 가봐야 의사들이 대처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속은 하나 쥐어주고 그냥 거기 침대에 눕혀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유산균을 한번 먹여보자. 대량으로. 그래서
시간 간격을 한 20분, 30분 텀을 주고 두 개씩 애를 여섯 개를 먹였어요. 그리고 유사 그 비타민 C, 왜냐면 탈수가 올까 봐 비타민 C 물을 이제 타서 수시로 계속 먹게 했는데 애가 진짜 한 2시쯤 되니까 오전부터 그랬던 애가 2시, 3시쯤 되니까 완전히 멀쩡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그 경험을 한번 했고 예, 그 뒤로도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가서 계속 전달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 팀에는 이걸 경험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 합창할 때도 또 한 분이 젊은 친구가 그래서 제가 막 유산균 있는 유산균 다 모아서 막 한꺼번에 다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애터미 유산균이 즉각 효과를 본다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이 고함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장내 환경을 빠른 시간 안에 복구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 탈이 났다라는 거는 장 속에 유해물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산균이 투입균만 300억 마리가 들어가거든요. 그 투입균이 300억 마리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빠른 효과를 낸다. 이제 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어 이제 기술 뭐 DDA 제가 까먹었어요. 예, 그 공법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잘 살아서 장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이 있지만 물론 여러분들 그거 배워서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슬림바디 애플페놀. 아, 요거는 제가 이게 그때 제품이 금방 나왔을 때 비교를 해본 제품이 있어요. 똑같은 이제 함량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양이에요. 똑같은 양에 똑같이 2주 제품이에요. 2주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우리 애플페놀은 24,800원이었는데 거기는 45,500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드실래요? 네, 애터미 드셔야죠.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플페놀의 이제 그 함량이 그 풋사과를 45개를 먹는 그 효과잖아요. 물론 거기도 그랬어요. 근데 가격을 봤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걸 먹어야지. 예, 요런 비교들을 좀 해드리면, 예, 그냥 이거는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터마신. 아, 터마신 하면, 진짜 효도하고 싶은 분들은 전부 다 이 터마신을 진짜 구매를 하셔요. 부모님한테, 제 연령대면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다 60대 이상, 70대 되시잖아요. 무조건 터마신을 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엄마가, 이제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일어나실 때 좀 이제 뭘 잡고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고 이제 그랬대요. 이제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막 시큼시큼하고 이럴 정도로.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엄마는 진짜 항상 아프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건강하다. 아빠가 이제 당뇨로 이제 오랜 동안 이제 합병증도 있으시고 오래 앓으셨기 때문에 항상 아빠한테 모든 걸 저는 다 챙겨 이거 아빠 드시라고 보낸 거예요. 이것도 아빠 드시라고 보낸 거예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는 안 드셔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지도 않는데. 근데 엄마가 이제 터마신을 보냈는데 엄마도 그걸 드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아 논의도 제가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논의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할 건데 왜냐하면 당뇨의 논의가 진짜 좋아요. 예, 그래서 같이 보내드렸는데 논의랑 터마신을 같이 드셨는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본인이 막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얼마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걸 알아차리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터마신을 빼지 않고 드셔요. 근데 이 터마신 안에 들어있는 강황 그리고 이제 MSM. 요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진짜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 안에 이제 들어있는 강황이, 이제 그 강황 추출물에서 600kg의 그 강황을 추출해야지만이 0.0305. 그죠? 맞죠? 맞죠? 메추리알 3개. 네, 그런 크기의 이제 이 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아까 이제 그 마늘에서 이제 추출했을 때는 마늘을 300kg를 먹었을 때 그 함량을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마늘 300kg를 살려고 해봐요. 돈이 얼마예요? 근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정말로 좋은 제품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4만 원도 안 해요. 근데 타사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함량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필요한 이 강황 황 요
필요한 양이 MSM 필요한 양이 1500mg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게 일반 그냥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먹고 이렇게 섭취하는 부분이 50mg밖에 섭취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만약 강황을 직접 먹는다. 마늘을 직접 까먹는다 생각해 봐 봐요. 일단은 먹지도 못 하겠지만 금액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사에서는 거의 이제 저희랑 10배 차이 나는 가격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이 제품을 권할 수 없다고요? 예, 이런 경험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백질. 우리 단백질 일단 너무 맛있죠? 예, 맛있어서 저는 단백질을 갖고 다니면서 단백질이 필요한 사람한테 일단 타서 드시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단백질을 드실 때는 찬물에 드셔도 좋지만 따뜻한 물에 드셨을 때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드셨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이제 물 그 뒤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 없고 밖으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단백질을 먹고 나면 가스가 많이 차요. 예, 괴로워요. 그죠? 단백질 드시고 나면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예, 가스가 많이 차서 방구를 많이 껴야 돼요. 근데 애터미 단백질을 드셨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이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본다면 근육량이 감소되는 것 같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밥을 먹었는데 예, 허기가 계속 진다. 금방. 그리고 세 번째, 단음식, 그리고 육류가 땡긴다. 그리고 네 번째, 몸이 자주 붓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감기 등, 예, 그, 질병이 자주 온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손톱, 발톱이 얇아져서 자꾸 부서지고 깨진다. 예, 이 중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단백질이, 어떤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이냐 동물성 단백질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혼합을 드셔야 돼요. 식물성만 드셔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무조건 이제 고기, 동물성 이러면 이제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애터미 단백질은 식물성, 동물성 결합이 된 혼합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루아잔틴. 예, 루아잔틴은 이거는 이제 황반 변성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걸로 얘기하려고 한다면 저희 어머님이 황반 변성을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앓고 계시거든요. 예, 그게 치료가 되진 않지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만약 황반 변성이 최악에 치달으면 예, 실명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예, 굉장히 건강하시게 다른 부분은 정말 다 건강하신데 예, 눈 쪽이 유독 저희 어머님이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루테인이 나와서 그 전에 루테인 드시기 전에는 종근당의 루테인을 꾸준히 계속 드셨어요. 43,000원. 제가 매번마다 사드렸기 때문에 가격도 안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 애터미 27,000원 3개월짜리. 예, 27,000원 드실 때 나 돈 절약했잖아요. 그죠? 근데 루아잔틴 나오면서 요거는 이제 황반 변성에 관한 거고 여기 안에 지아잔틴, 예, 그다음에 아스타잔틴 이게 다 복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루아잔틴이랑 예, 그리고 이제 그 루테인 같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비타 파워, 파워 비타 에너지. 요걸 가지고 또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비타민 A, D, K 이런 부분들은 지용성 맞아요. 예. 비타민 E가 이제 자체가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성이고 수용성. 예, 비타민 B 여기 위에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책자 보고 계시죠? 예, 수용성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애터미는 지용성이라서 안 되고 예, 이제 타사 제품은 수용성이라서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영상을 좀 찾아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임병주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샴푸에 관해서 이제 두피 케어에 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비타 파워에 대해서 잠깐 강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밀크시슬 홍경천.
지금 이제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서 보는 영상도 있지만 또 밖으로 또 따로 이제 찾아서 볼 영상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진짜 이게 고구마 출기 찾아가듯이 이걸 보다가 저걸 찾게 되고 저걸 보다가 이거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지식들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좀 찾아서 봐서 나의 걸로 만들어서 빨리 내가 정말 제품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경철 밀크시슬. 요 밀크시슬은, 저희 이제 중국의 이제 동생이랑 제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연변 쪽의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셔요. 술을 좋아하고, 애주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전투약이라 그래요. 그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밀크시슬을 먹고 나서 술을 먹었을 때 반응이랑 안 먹었을 때 반응은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그만큼 술을 먹었을 때 우리 간에 부담을 주잖아요. 근데 그 간을 빨리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홍경천 밀크시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가서 제품 전달할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면 물론 이제 똑같은 밀크시슬이지만 우리는 홍경천이 더 들어갔다. 그래서 홍경천이 얼마나 이제 고가의 이제 제품인데 고연대 그 원료까지 얹혀서 들어갔지만 니네보다도 훨씬 그 싼 가격에 이제 우리는 전달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홍삼단. 홍삼단은 우리가 진세노 사이드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세노 사이드를 먹기 위해서 홍삼단을 먹는데 다른 데 비해서 우리의 이제 그 함량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분말 3%랑 그리고 이제 그 홍삼 농축액 분말 97% 해가지고 100% 홍삼이잖아요. 안에 뭐가 이제 첨가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함량이 고함량이거든요. 20mg. 그래서 다른 데보다 훨씬 이제 많은 함량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요 공법 은단같이 가운데가 이제 비어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그 어떤 효과를 내냐면 홍삼단이 이제 진세노 사이드가 쓴 맛이잖아요. 근데 입에 넣었을 때 아삭아삭 씹으면서 그 쓴 맛이 조금 덜 쓰게 느껴진다는 느낌. 이런 것도 이제 특허 받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홍삼단을 얘기했을 때는 가격이 저는 제일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으로 놓고 봤을 때 홍삼이 이제 정말로 1호 건강식품이었잖아요. 지금은 물론 해모임이 제꼈지만 해모임이 홍삼을 제꼈어요. 근데 이 홍삼을 놓고 얘기할 때는 가격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광고비가 많이 붙어 있는 매장 비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홍삼단을 땡땡땡 그 홍삼단을 드시지 말고 정확하게 그 홍삼단의 성분 이런 것들을 봐서 정확한 선택을 해라.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또 뭐가 있냐면 4년근 홍삼이랑 6년근 홍삼에 대한 요런 오해와 진실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다가 6년근이 도대체 뭔지 4년근이 뭔지 요런 것들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건 숙제예요. 숙제. 내가 직접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내가 이제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TG 오메가3. 저는 RTG 오메가3는 이제 그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오메가3잖아요. 빠른 흡수. 그래서 빠른 흡수되는 그런 이제 오메가3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메가3가 식물성 오메가3, 그리고 이제 RTG 오메가3, 알래스카 E 오메가3 이렇게 있는데 식물성을 원하는 사람은 식물성을 드세요. 동물성을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지금까지 5년 이상, 6년, 7년, 8년, 오메가3를 계속 드셨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굳이 RTG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 알래스카 오메가3 드세요. 근데 거기다가 비타민C 하나 같이 드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나는 지금까지 50살이 됐는데 오메가3를 먹어본 적이 없어. 난 오메가3를 처음 먹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긴급해요.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피가 아주 이제 껄쭉해요. 그러면 그분들 할 때는 RTG 오메가3 빨리 흡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논이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해모임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논이가 나왔네요. 일단 논이가 그 당뇨의 수치를 낮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아빠한테도 이제
이거 논의를 권해드렸는데 당뇨 수치가 확실히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바나바 홍삼도 같이 드시고 계시지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논의를 1440시간을 이제 1차, 2차로 해서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숙성 때 논의에 7종 복합 유산균 AON1805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투입하냐? 이걸 투입해서 논의를 실온에서 발효시켜요. 예, 실온에서 발효시키기 때문에 논의가 이제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량의 이제 유산균을 투입을 시키는데 유산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몇억 마리일까요? 몇백억 마리? 8천억 마리가 들어가요. 8천억 마리의 유산균이 여기가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440시간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딱 60일이에요. 60일 동안 발효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 논의 안에 들어있는 그 유산균만 해도, 근데 그 8천억 마리의 유산균이 또 발효가 됐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진짜 예,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드셨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들을 정말 다 제거해주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활진기고, 예, 활진기고 여러분들 많이 드시나요? 제가 제일 권하지 못하는 제품 중에 한 제품인데, 예, 경호꼬를 일단 제가 몰라요. 예, 예,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경호꼬라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예, 활진기고를 진짜 전달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요 활진기고를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기력이 회복된다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를. 그리고 비타민C. 비타민C 500이에요, 여기 나온 거는. 우리가 비타민C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그 비타민C를 한꺼번에 다 섭취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고 싶다 그래도 한 포, 두 포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을 섭취하는 게 훨씬 용이하고요. 그리고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하는 역할이 항산화 역할, 예,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비타민C를 드셨는데, 이제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나 봐요. 방구를 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셔서, 예, 지난번에 저희 팀에서도 이제 비타민C하고, 유산균하고, 그리고 이제 파인잠을 권해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편했대요. 방구를 너무 잘 껴서, 예, 그동안 불편했던 속이 많이 편해졌다. 예, 요런 이제 사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이차. 예, 보이차는 여기 안에 이제 1g 한 포 안에 들어 있는 갈산 성분이 일반 보이차 34잔. 예, 34잔 안에 들어 있는 그 성분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설명을 해도 보이차는 이미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이제 그 차잖아요. 예, 중국 분들이 진짜 기름진 걸 많이 드시지만 날씬한 이유, 예, 차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전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브닝 세트. 지금 몇 분이에요? 예, 12시.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 이브닝 세트, 예, 딥클렌저, 폼클렌저, 필링젤, 피로부 마스크팩. 예, 딥은 꼭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앱솔루트를 사겠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브닝 세트를 안 쓰겠다 그러면 앱솔루트를 안 주고 싶어요. 앱솔루트 쓰시거나 모든 이제 화장품을 쓰시는 화장품을 안 쓰신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이 딥클렌저 이브닝 4종을 반드시 쓰게 해야 돼요. 이걸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흡수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꼭 요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크림. 예, 선크림은 이게 랑콤에 들어있는 성분이랑 같다 그러죠. 근데 가격 차이가, 예, 7배, 8배 나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루시 선 로션. 이거 진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촉촉하고. 예, 팔뚝 전체에 다 발라도 되고. 저희 어머님이 요즘 운동 나가실 때마다 이걸 바르시고 나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햇빛 알러지가 있으셔서, 그동안 이제 햇빛을 못 쬐고 다녀셨던 분이에요. 근데 선크림을 바르면 또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옷을 긴 옷을 입고 다니셨던 분인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 그 해모임을 드시고 나서 해모임 애터미 건강식품을 이제 쭉 드시면서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가실 때 그래도 얼굴이 좀 덜 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크림을 우리 걸 다 써봤는데 다 얼굴 뒤집어져요. 트러블 나요. 근데 요거 프레시 선 로션은 몸에다 발라도 괜찮고 얼굴에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 이제 어머님과 제가 되게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시너지 앰플. 시너지 앰플은 요 제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이 요게 뭐지? 액티브 앰플하고 코어 앰플이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품을 받고 나서 요 파란색, 노란색, 금색 그리고 이제 요 이제 퍼플. 보라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색을 보지 않고 그냥 쓰시는 분들 계셨어요. 요즘은 아마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꼭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1번, 0번은 0번은 이거는 수분 폭탄이에요. 그리고 1번 요건 미배 그리고 탄력 금은 탄력 그리고 요 마지막에 안티에이징 요거는 이제 재생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성 피부 그리고 여드름 피부인 분들한테 무조건 이제 0번을 권해요. 그래서 지성인 피부들은 수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피지를 기름을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0번을 권했을 때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2번 요걸 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헤어케어. 앱솔루트 헤어케어는 내가 정말 열심히 쓰고 다니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광고잖아요. 내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랬을 때 이 제품은 자동으로 팔려 나갑니다. 제가 이제 지성 피부다 보니까 머리를 안 감고 나오면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무조건 우리의 이 앱솔루트 헤어케어를 정말 애용하는데 나왔을 때 이제 제 머릿결 한번 보세요. 앱솔루트 샴푸를 바꿔 쓰세요. 그러면 다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매번마다 염색을 하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상해요. 염색약도 애터미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염색약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염색 그 색상을 조금 달리 하고 싶어서 매장에 가서 이제 염색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제 마음이 찔려요. 이거 우리 염색약 아닌데. 그래서 사람은 진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써본 제품을 내가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쓴 거는 나는 진짜 말을 못한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렌징 티슈. 이거는 게으른 날 쓰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좋은 성분으로 했지만 이거 딥클렌저 쓰세요. 저는 이거 추천 안 합니다. 딥클렌저 쓰시고 깔끔하게 씻는 게 더 좋지. 정말로 이제 힘들고 이제 어려울 때 상황이 이제 세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걸 클렌징 티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울트라 바디리치 여기 들어가 있는 시어버터, 모링가, 로즈허니 제가 오늘도 이걸로 이제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향이 진짜 좋죠. 그래서 거품은 이쪽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썼던 것보다는 거품은 조금 덜 나요. 근데 거품이 덜 난다고 해서 세척력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로션 8,500원짜리 바디로션 이 8,500원짜리 바디로션이 박흥민 회장님이 그 김치범 대표님을 입 돌아가게 만든 그 제품이잖아요. 정말로 진짜 좋은 제품을 이 8,500원에 주기 위해서 회장님이 김치봉 대표님이랑 이런 이제 어떤 과정 때문에 그분이 입 돌아가서 그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고 나온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을 때 한번 발라봅시다. 근데 우리 바디로션은 환절기 때 그냥 갖고 다니면서 발라주시기만 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발라주시기만 하면 끈적거림 없죠. 이게 피부에 올렸을 때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보습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워시. 핸드워시 저는 핸드워시 우리 것만 진짜 써요. 밖에 나가서 다른 거 못 쓰겠더라고요. 이걸 썼을 때 느낌이랑 그 다른 느낌은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향도 그렇게 진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요거 핸드밤, 마린 핸드밤. 요 핸드밤은 그 우리 그 오일 있잖아요. 오일이랑 오렌지 오일. 그 오렌지 오일이랑 섞어서 같이 발랐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치아.
치약하면 우리가 이제 그린프로폴리스 치약이 이제 한 개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치약 맛집이 됐어요. 뭐 민트향 치약도 있고 여러 가지 치약. 저희는 집에서 요 프로폴리스 치약, 민트향 치약, 그리고 이연범 치약 세 가지 다 넣었습니다. 근데 요 프로폴리스 치약 우리가 이제 200g에 3,300원 정도. 근데 이제 밖에서 우리가 약국에서 샀을 때 프로폴리스 치약이 거의 100g짜리가 만원 돈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비교시켜줘도 굳이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설명을 다 안 해도 치약은 누구든지 애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민트향 치약. 네, 민트향 치약은 그동안에 이제 그 밖에서 다른 치약을 많이 썼던 분들이 애터미 이제 그린 프로폴리스 치약을 쓰면 조금 달다고 해요. 그래서 달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민트향 치약을 좀 권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프로폴리스 치약에 이제 이미 그 단련이 돼서 이게 조금 너무 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칫솔. 1초에 한 개씩 팔리는 우리 칫솔. 요거는 이제 뭐, 변기보다 이제 그 우리 구강이 세균이 더 많고 더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근본이 붙어서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앞에 라운드 처리가 돼서 우리 본낭질을 갈지 않고 잇몸을 보호한다. 요 부분만 설명을 해도 네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세라믹 프라이팬. 이건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바꾸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쓰고 있는 프라이팬이 그 코팅을 하잖아요. 그 코팅이 벗겨지고 나면 그 밑에서 이제 발암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 코팅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해도 200도 이상에서 가열을 하면 발암 물질이 나온대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그 후라이팬을 얹어 놓고 200도 가열을 좀 하면 거기서 연기 같은 게 올라와요. 그게 발암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리를 할 때 거의 이제 올려놓고 한 2분 정도만 이거 가스레인지 딱 켜놓으면 300도 그냥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발암 물질을 이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계속 먹고 있었던 거예요. 끼니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세라믹 요거는 이제 그냥 구중 코팅인데 돌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이 우리한테 나쁘진 않잖아요. 돌덩어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접착제 당연히 없습니다. 안전 코팅.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분리가 이제 쉽고 어떤 다른 도구가 필요 없이 내가 분리를 해서 세척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옆에 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세척이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인덕션에 쓰려고 하면 보통 인덕션에 쓰는 냄비가 밑에 뭐가 이제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착이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음식이 흘러넘치면 그 밑으로 다 붙어가지고 밑에 인덕션에도 이제 막 그 스크래치가 나고 이제 다 보기가 안 좋아요. 너무 이제 더럽게 이제 관리가 되고 깨끗하게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그 가루로 해서 이제 분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팅이 딱 되게 했기 때문에 밑에 이제 그리고 이제 저기 뭐지 인덕션에 올려놨을 때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 근데 얘는 이제 그거를 딱 분산시켜가지고 코팅을 했기 때문에 가루를 분산시켜서 코팅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인덕션에 스크래치를 안 내고, 그리고 열 전도율 좋고, 그리고 이걸 쓸 때는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센 불에 하지 않고 중불보다도 약한 불에서 한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오일 로드. 오일 로드가 있어서 기름이 이제 골고루 분포되고 우리가 이제 뭔가 요리를 할 때 더 이제 용이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 요 부분이고 화장지. 우리 애터미 화장지는 아마 전 국민이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른다 그래도 나가서 화장지 얘기하면 다 써봤다 그러고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화장지 진짜 한 개씩 갖다 드려도 저는 이거는 많이 필요 없어요.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없고요. 물티슈. 물티슈도 우리가 이제 그 파동이 있을 때 정말 없어서 못 팔았던 물티슈잖아요. 아기들 엉덩이 정말로 닦아도 아무 이제 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물티슈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다른 물티슈 가지고 눈을 닦았을 때는 아팠는데 애터미 물티슈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어. 우리 고등어 33,800원. 지금 이거 똑같은 이제 키로수로 비교했을 때 다른 데서 가격이 5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비교해도 진짜 그 고등어를 좋은 거 드셔보신 분들은 애터미 고등어 진짜 싸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녹차 숙성된 걸로 이제 그 다
저기 뭐죠? 예, 했기 때문에 비린내 다 잡았죠.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채식라면. 일단은 밀가루가 안 들어갔고 감자 다섯 개. 예, 그다음에 양상추. 양상추 한 통 반이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드셨을 때 부담 없는, 그리고 이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칼칼한 맛이 살아있는, 예, 그런 라면. 그리고 라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면 공장에 불이 났을 때, 지난번에도 보육과 세미나에서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터치를 했을 때, 이 라면의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이제 회사의 생각이나 그 중간에서 진행됐던 그런 일들, 이런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설명이 되는, 예, 그런 라면인 것 같습니다. 다시마 간장, 예, 그 미역국 할 때, 콩나물 무침 할 때 진짜 맛있거든요. 이것만 넣어도. 예, 그리고 덴탈선이 한 개 남았어요. 예, 아침에도 이거 쓰고 나왔는데, 이걸로 안 하면, 여러분들 그 혀를 한번 이빨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예, 덴탈소닉으로 했을 때랑 그냥 내가 손으로 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진동 횟수가 35,400 횟수가 이제 진동을 한다 그러는데 더 많이 진동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덴탈소닉이 41,000 회까지 진동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제일 적절한 진동 횟수가 45,400 횟수래요. 그래서 그만큼 조정을 해놓은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동이 되는데 정말 이 우리가 이제 그 세균이 제일 많은 곳에 이빨하고 이빨 사이, 그 사이를 진짜 손으로 할 때는 막 끼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끼워 넣으면 잇몸이 딱 벌어지고 너무 아파요. 근데 이 칫솔이, 전동 칫솔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놀라워요. 그래서 여기 일반 칫솔과 비교했을 때 치면 세균이 25% 감소, 구취 23% 감소, 치은염 지수가 17% 감소된다.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예전에도 오천재미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비교를 해놓은 부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는 거로만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파트너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더 잘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있는 중에 이거 하는 중에서 계속 제가 먹어보고 그리고 파트너를 통해서 그리고 또 스폰서님들과 동료들과 이렇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내 걸로 가져다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품이 훨씬 더 잘 전달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MP 목표가 제품 애용이잖아요. 근데 제품 애용인데 애터미를 지금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지금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하자. 취지가 이렇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이거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하면 제품 이 내가 쓰고 나서의 그 나의 감동을 전달했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잘 전달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랑 같이 앉아서 이게 성분이 뭔지 이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같이 알았을 때 왜냐면 그분도 모르고서 얘기하는 거랑 내가 이 성분이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서 얘기 안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면서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제품을 통해서 정상까지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